과거 일본의 조선업계를 파멸의 늪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08년 미쯔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전장 316m, 전폭 45.6m, 총톤수 86,692톤의 포스트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인 레모엘 컴포트호는 2013년 6월 7일 4,382개의 컨테이너가 선적된 상태로 싱가포르항에서 출항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레모엘 컴포트호는 예멘에서 약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 중 갑자기 선체 중앙부에 금이 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지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선원이 퇴선하였으며 이들은 조난 신호를 받고 달려온 독일 선사 하팡로이드 소속 컨테이너선 옌텐 익스프레스호에 의해 구조됩니다. 레모엘 컴포트호는 결국 두 동강 나 선수부, 선미부로 나뉘어 동북동 방향으로 표류합니다. 싱가포르 군안회사인 스미세비지 싱가포르는 이들을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기로 했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선수부와 선미부는 동북동 방향으로 계속 표류했으며 24일 한 대의 순찰선과 세 대의 원양용 예인선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여 선수부를 서북서 방향으로 예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없고 일부 컨테이너가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순찰선이 선미부에 도착했습니다. 선미부가 심하게 요동치며 갑판의 컨테이너들이 계속 바다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약간의 기름띠가 포착되었지만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각 6월 27일 오전 11시 48분, 북위 14도 26분, 동경 66도 26분 해역에서 선미부가 침몰했습니다. 당시 선미부에는 약 1,700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바다에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부터 계속 예인되고 있던 선수부에서는 7월 6일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대부분의 컨테이너들이 화재로 인해 손상됐습니다. 10일에는 선수부의 예인줄이 끊어져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으며 11일 선수부마저 완전히 침몰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됐습니다. 2007년 MSC 나폴리호 사고 이후 더욱 엄격하게 된 컨테이너선의 건조 기준을 통과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인해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건조한 다른 6척의 자매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즉각 시행됐으며 6척의 선박 중 5척의 선박에서 선체하단 중앙부가 손상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6척의 자매선 중 5척이 반으로 쪼개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본에 발주하려던 선주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국과 중국으로 발주처를 급선회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조선업계는 더 이상 한국과의 선박 건조에서 비교 우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1위 조선 기업의 매출이 한국 3위 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한국의 한 네티즌은 해상자위대 선박도 미쯔비시에서 만들던데 내구성이 어떨지 안 봐도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